요즘 피서철만 되면 제주 황포구는 밤낮 가리지 않고 다이빙하는 물놀이객들로 넘쳐나는데요.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다이빙 영상을 올리는 게 유행이 되고 영상을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더 늘면서 위험천만한 다이빙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배가 드는 포구에서도 한쪽에서는 술판이 벌어지고 술을 마시고 물속으로 뛰어드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배와 부딪힐 위험한 상황도 연출되고 있는데요.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해수욕장과 포구, 해변 등에서 다이빙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지난 17일 제주시 구좌읍 김영리 세기알 해변에서 다이빙을 하던 30대 남성이 숨졌고 지난달 31일에는 제주시 한림읍 월령포구에서 수심 1.5m 깊이 물에서 다이빙을 하던 50대 남성이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며 크게 다쳤습니다. 지난달 15일에는 제주시 함덕해수욕장에서 안전요원인 20대 남성이 다이빙을 하다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결국 숨졌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제주 황포구에서 모두 50여 건의 사고가 일어났는데 16명이 숨졌고 다친 사람 대부분은 척추나 경추, 골절 등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가 잇따르자 제주도는 다이빙을 금지하는 방안 검토에 나섰습니다. 다음 달 안에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포구 등 위험 지역에서 다이빙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본격 논의하기로 했습니다.